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았거나 등에 칼을 꽂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보다 믿었기에 그 배신감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고 상처와 그 후유증은 오래오래 남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드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 많으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반드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대충 사과하는 사람.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충대충 땜빵해서 얼렁뚱땅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과랍시고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유를 막론하고 또는 이유불문하고 잘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아니, 사과를 할 때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명히 짚으면서 반성을 해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상황만 벗어내려는 사람은 그냥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대충 해놓고 사과했으니 다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과는 필요 없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하면 적반하장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몇 번을 사과해야 하는 거냐며 피해자를 무슨 정신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연상된다는 말씀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시사를 다루지 않으니 부디 우리 자신과 주변만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충하는 사과를 받아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언제고 반드시 뒤통수를 크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대충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나중에 잘해줄 거라는 사람.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놈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잘해줄 거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은 이것저것 온갖 허드렛 일까지 시키면서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잘 돼서 사정이 나아지면 보답해 주겠노라 사탕발림을 치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없는 대우를 해주는데도 기약도 없는 말에 속아 붙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바보 취급하며 무례하게 굴기까지 합니다. 진짜 나중에 잘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형편이 넉넉치 않은 상황인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중에 잘해주겠다는 사람, 보답하겠다는 그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반드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사소한 이익에 예민한 사람. 평상시에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고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부담이 될 정도로 이것저것 필요치 않은 것까지 막 챙겨주던 사람이 사소한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굴이 뻘개 가지고 그냥 낯빛을 바꾸죠.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상관도 않는다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좋은데 괜히 혼자서 극도로 예민해가지고 계산적으로 행동해서 결국 상대방까지 민망하게 만들기 쉽상입니다.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마치 상대방이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처럼 오해하고 몰아세우기까지 한다니까요, 글쎄. 작은 이익 앞에서도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인데 좀 더 큰 이익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가끔 제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야, 이거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별것도 아닌 그 이익 가지고 그저 더 먹겠다고 달려드니 말입니다. 반드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무슨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자신은 선의만 가득한데 세상이 모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못돼가지고 늘 당하고 사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그거 눈물 없이 못 듣죠. 아양 가엾기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착하고 어진 사람을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이용해 먹고 업신여기고 따돌림을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처음에는 근데 다 이렇게 믿게 돼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피해를 당하고 산다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늘 자기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거나 편들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마저도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는 신박한 재주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편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가해자의 한 명으로 친구를 등재합니다.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신을 피해를 입혔는지 또 늘어놓고 다닐 거예요. 약한 척, 가련한 척, 피해자인 척, 천사인 척 하는 사람과는 미리미리 거리를 두는 것이 뒤통수 맞지 않는 좋은 예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뭐 한 사람이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감정의 찌꺼기가 뭐 요만큼도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고 살기도 인생이 짧은데 무슨 그 뒤통수 친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아유 바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뒤통수 맞는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